Bye. Bye.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무청견으로 잘 맞는 애들이거든요. 장소가 제일 즐겁고 제일 좋은 그런 장소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. 집 안에서 소리를 이제 알려주는 일이 이제 주 업무지만 공공 시설이라든가 이런 대중교통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. 이거는 유흡 요소인데요. 보청견이 유흡 요소에 빠지지 않기 위한 훈련도 받게 됩니다. No, no.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. 하늘이도 저를 처음 봤을 때 계속 저를 쳐다보고 둘이 눈이 마주쳤거든요. 그때부터 무슨 운명 운명적인 만남 같았어요. 증명서인데요. 이것을 보여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 포즈도 함께 보여드립니다. 이 증명서와 함께 있지만은 어디든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. 손으로 그냥 가라고 하거든요.